안녕하십니까. 준벅TV의 준벅입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요. 오늘 밖에서 어떤 실험을 하던 도중에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도 역시나 곤충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두고 가지고 이번에는 좀 급하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영상 화질은 뭐 요즘에 핸드폰 화질이 좋기 때문에 잘 나올 것 같아요. 좀 힘들어 보이죠? 힘듭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곤충은 아니죠. 곤충은 아닌데 거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이 거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거미줄을 한국에 이제 거미줄을 치고서 사냥을 하는 거미가 많죠. 많긴 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들이 몇 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종, 그 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종 중에서 하나는 진호랑 거미, 그리고 하나는 호랑 거미, 하나는 무당 거미. 이 세 개를 아마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관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지나가다가 그 곤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곤충은 진호랑 거미입니다. 한번 저랑 함께 가보시죠. 지금 현재 먹이를 사냥해 놨어요. 이 거미의 이름은 긴호랑거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당거미, 긴호랑거미, 호랑거미, 이 세 종이 가장 많이 보이는 종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호랑이 무늬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름이 호랑거미입니다. 간단하죠? 곤충 이름은 상당히 외우려면 쉬워요. 식물하고 다르게 어떤 분들은 식물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곤충 이름은 정말 그냥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외우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거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거미가 왜 곤충이 아닌가 궁금하셨죠? 거미 같은 경우는 곤충과 다른 점은 거미 일단 눈이 8개, 그리고 다리 또한 8개고요.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는 눈이 6개, 눈이 5개, 견눈, 혼눈 포함해서 5개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3쌍이죠. 네, 일단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곤충 같은 경우에는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몸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거미 같은 경우는 머리, 가슴, 머리랑 가슴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과는 다르게 거미강이라는 따로 절지동물문 거미강에 속하는 절지동물이에요. 곤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거미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실 거예요.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독리를 이용해서 사냥을 한 후에 뜯어먹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작형 입으로 이빨을 이용해서 씹어서 뜯어먹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호랑거미, 긴호랑거미, 이런 무당거미 같은 이런 거미줄을 쳐서 사냥하는 곤충 같은 경우에는 거미줄로 말아놓고 그 곤충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을 녹여서 체액을 빨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거미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곤충인지는 제가 너무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오, 신기하죠? 뭐 곤충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먹이가 걸려서 거미줄이 구멍이 났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어차피 다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이렇게 실로 꽁꽁 싸매고 중앙으로 다시 이동을 해요. 왜일까요? 오, 지금 엉덩이에서 혹시 거미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엉덩이로 거미줄을 뿜으면서 계속 감죠. 오늘은 간략하게 긴호랑거미라는 이제 무척추동물 거미강에 속하는 곤충이 아닌 동물 한번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